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19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8월 네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탈무드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감사 스마일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본 것만 되도록이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또 선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 위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소장님께서 올해 부동산 분석 제가 틀렸다라고 또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다라는 또, 아사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고요. 또, 리츠고의 김기원 대표께서도 이제 여러분 신축을 잡아야 된다. 강한 하락론자였던 김기원 대표도 일단 폭락을 주장했던 자기 예상과는 좀 다르게 또 반성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이분 방송을 뭐 이현철 소장님 방송이라든지 김기원 대표님의 이 유튜브 영상을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충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일단 시간도 아깝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폭락론자의 유튜브를 들으면, 혹하거든요, 사람이니까. 또 저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또안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15년, 16년 전에, 선대인 대표가 나와서,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15년 전에 선대인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본인들의 그런, 그런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 스마일은 단호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들의 인사이트를 천천히 꾸준하게 키워나가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제가 투미TV를 보다가 정말 부동산 114, R114 윤지혜 연구원님의 인사이트를 우연찮게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에 제가 금요일이었군요. 이분의 그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께 윤지혜 연구원님의 이 공급 절벽을 대비해라. 이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아, 정말 이분의 그 생각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런 공급을 갖다가 정부에서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수도권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이다. 두 번째는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아직 안 됐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것 같고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의 그런 인상, 분양 가격 인상, 공사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갖다가 살려고 했던 분들의 그런 수요가 적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수요가 공급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올 초반부터, 올 뭐, 설 명절 지나고서부터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서울의 인기 지역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이제 8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분위기가 수도권으로 또 경기도 인천으로 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2026년 공급 절벽을 감스님들만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대문 이제 안산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산을 갔다가 이렇게 뜨거운 8월 달에 가본 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었고 메타스퀘어에 있는 숲에서 이제 까치를 만났는데, 여기서 까치가 안 보이네요. 네. 까치를 만났는데, 까치가 도망가지를 않고, 사람하고 너무 친숙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셀카로 제가 이제 같이 이 친구랑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새콤달콤을 갖다가 이 편에다가 놓으니까 이제 이 까치가 날라와서 이제 먹인 줄 알고 이제 봤었던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 참 까치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사는 까치는, 안 산에 있는 까치는 사람들과 이렇게 또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물도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스님들도 주말에 뭐 잘들 쉬셨는지, 아니면 또뭐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등산을 다녀오신 분도 계셨을 텐데,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몸이 상당히 무거워요. 주말에 이제 저도 이제 외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무거웠는데, 그래도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 게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조선비지의 조은임 기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 10명 중에 8명 아파트값 내년에도 오른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또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내집한채 있으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뭐 상관이 없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기분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채 이상부터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또 없으신 분들은, 또내 집을 좀, 내집 마련을 좀 늦게 하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가격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후년 2026년도까지 저는 아파트 가격이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8명 중에 3명은 내후년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까지는 2명, 디딤돌 대출 금리라든지 DSR 규제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18일 조선비지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8분은 전셋값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내년까지는 오를 것으로 봤다. 그중 3명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2026년까지의 상승기로 언급했는데, 나머지 2명은 올해로 아파트값 상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내년까지 오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올해 3분기까지, 자, 백광재님과 박원관님은 올해까지만 지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고, 2026년까지가 박갑수님과 서진영님, 우병탁님이 일단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재밌는 건또 윤재 연구원님이 내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윤재 연구원님은 2026년까지라고 이제 본인이 공급 전력을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아, 내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걸 보니까 또 이제 2년 후, 2026년에는 또 무언가의 또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내년까지는 오른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상승 속도는 주춤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만 올라갈 것이냐,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데, 감사 스마일의 생각은, 서울이 이제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과 경기, 인천은, 또 경기, 인천 중에서도 선호하는 입지에서는 더 많은 또 상승을 보일 것 같고, 계속해서 제가 GTX-A 서울 운전 구간에 개통하기 전에 이제 내집 마련을 서두르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수서동탄은 인기가 없는데라고 또 어떤 분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서울 운전과 수서동탄은 분명히 다른 노선이에요. 그리고 배차 간격도 다르고, 또 SRT를 갖다가 공용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파급 효과는 적은데, 서울 운전 구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배차 간격도 6분이고, 그리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9분. 또 어제 또 보니까 또 KTX 궤도 이탈 때문에 또 부산에서 또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KTX 편이 또 지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물론 우리가 자차로만, 버스로만, 지하철로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의 입장에서는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뭐 최근에 개통했던 8호선
연장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일 텐데, 믿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동안, 그리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작년 올해 초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1주택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내집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물론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집 마련을 갖다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뭐 괜찮고, 아, 나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있다가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내집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울과 맞붙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을 갖다가 선호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라든지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 갖춰지면 갖춰졌지 덜 갖춰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8월달, 9월 가기 전에 8월달에 내집 마련을 갖다가 기약만이라도 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빠쇼님 방송에 나가서 GTX-A 서울 운전 구간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노골적으로 드렸더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단톡방에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톡방에 돌고 있더라도 제가 빠쇼님처럼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 말에 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보다 그냥 또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부동산을 현장에서 중개도 하면서 또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남들이 관심 받지 않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하면 작년 12월, 그리고 조금 이제 타이밍이 더 좋았던 시기라고 하면 설 명절 전에 2월 달뭐 1월 말쯤에가 신생아 특례대출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을 했었는데, 반등을 또 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내집 마련을 했었던 분은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웃고 이제 웃으면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걸 갖다 놓치고 6월달, 7월달 고양시만 해도 이제 지축과 향동에 7억대, 8억대 초반 매물이 있었어요,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향동과 지축에 선호하는 아파트는 이제 8억대 초중반이 없습니다. 8억 후반이라든지 9억 초반을 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노열동, 노열층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짧은 몇 개월 사이에 1억 5천에서 1억 정도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에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호갱노노 또 아실에 들어가셔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전국적인 상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그 폭은 올해보다 작을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상세가 이어져 가지고 아파트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단의 대책이 지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올 가을 넘어서 지금보다 조금 가격이 더 많이 상승되고,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이제 이런 상승세가 확산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좌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작게라도 내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고령화되기 전에 내가 내집 마련, 내가 살 집은 하나 마련해 놔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 자체를 50대, 60대에서 지금은 20대, 30대에 조금 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 감소하는 내후년까지는 상승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급이 2026년도까지는 서울, 특히 수도권, 뭐 고양시만 해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집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년, 3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것 같고요. 만약에 2029년, 2030년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좀 입주를 하면서, 그리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조금 빨리 만약에 계획대로 좀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30년 전으로 해서 일단은 공급 물량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이제 가격이 조정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 A가 개통하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내후년 2026년도까지는, 또 2026년도에 또 대선이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로 부동산 대책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빵처럼 밤새도록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은 또 공사 기간도 또 증가를 했고 또 공사비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지금의 신축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고양시에 특히 덕양구 삼성벨트, 창전벨트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약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뭐 듣고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내가 선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쇼님의 그런 수수팁이라든지 빠쇼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런 아침 방송을 갖다가 듣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정말 부동산 트렌드 쇼라든지 아니면 수수TV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가 직접 본인이 이제 직접 그런 강의료를 갖다가 지불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약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등산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하를 갖다가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4층, 5층, 이제 지하를 갖다가 깊게 파면 팔수록 공사비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보다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 또 지하 5층까지 내려가면 공사비가 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를 갖다 파는 게또 지하에 또 공사를 하다가 또 안반이 또 나오게 되면 공사 또 진행하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이야기 제가 또 전에 듣다 보니까 야, 감스님들께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만약에 5년 이내 아파트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또 남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역세권이고 대단지고 신축이다라고 하면 진짜 남을 갖다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그런 의사결정을 갖다 하는 하면 분명히 좋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부만 한다는 거죠. 일단은 공부가 끝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작게라도 내가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행동을 해서 공부에 머물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빠숑님께서 아예 하반기에 주목할 입지로 묻어두면 될 지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랑 방송하면서도 이제 고양시가 노도광 금강구보다 오히려 덕양구 쪽은 또 삼성벨트 10년 이내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덕양구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더그는 좋다라는 말씀을 아예 노골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보시면서 아 지금 왜 고양시에 내집 마련을 좀 미루고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6억의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일까?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알게 되고 찾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8월 19일날 이 방송을 드린 거잖아요. 한두달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런 양상을 갖다가 또 보이고 또 다른 또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오늘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현재는 서울에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 온기가 서울 주변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감자스마일도 이제 지금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고양시 특히 덕양구에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다 갖춰져 있으면서 커뮤니티까지 그리고 고양시에는 또 가깝게는 은평생물병원이라는 종합병원 그리고 창흥천이라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북한산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창흥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이 더 멋지게 또 변모되면서 일자리까지 갖춰지고 상암 DMC라든지 불광역시파크가 앞으로 또 들어올 계획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지금 관심 가져도 충분히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26년 공급 절벽을 대비해라 이 영상에서 정말 윤재 연구원님께서 이런 핵심적인 사항을 갖다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또 공급 측면에서만 본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 영상을 보면서 거의 오프라인급의 유료 강의급의 그런 멋진 강의였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꼭 오늘 제 방송 보고 난 이후에
2026년 공급 절벽을 대비해라. 투미TV에서 윤재영 의원님의 이 수준 높은 인사이트를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본인이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아침 탈무드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본 것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 이야기를 전해서 듣고 남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감스님들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개인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